제가 국감대책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7가지 신적폐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국감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7대 신적폐 이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이러한 신적폐가 다시 한번 지적이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저희들은 심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적폐는 역시 청와대 공문으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치 보복이란 표현을 우려를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지금 법률지원단에서 검토를 다 끝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또 이 안을 기하는 백원호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 생중계쇼. 이것은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이미 정치 공작적 작태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감 첫날 이것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생중계를 통해서 이 캐비넷 문건 소위 그 요술 레프라고까지 지금 표현이 될 정도로 하는 이 문건에 대해서 정치 공작적 형태 신적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이 구성을 통해서 이것도 오늘 제가 모두 반응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신고리 원전 오류 코기를 졸속 중단을 시도한 것 엄청난 지금 예산 손실과 국론 분열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마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이런 행태를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신적폐로 규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법적 근거 없는 국론화위원회 같은 것이 다시 만들어져서 국론 분열과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행태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입니다. 따라서 이 언론 노조를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이번에 국감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따지고 또 지금 현재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이 퍼주기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재정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퍼주기 정책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문제가 역시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연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소득중심 성장 정책이 결국은 허구라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질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런 좌파 퍼퓰리즘 정책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말하는 실적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역시 절대 부적격자 무능 인사가 임명의 강행이 됨으로써 인사 참사 이것이 바로 이 신정부의 또 대표적 신적폐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당의 이종배 의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 이제 예비 조사를 끝내고 본 조사에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 약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현직 교육부 장관 그것도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의 그 논문 표절에 대해서 서울대도 이런 본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은
대표적인 인사 참사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역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안보 무능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보 파탄, 안보 불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뭐였냐? 정말 나태. 이 나태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오대산 SNS를 여러분 많이 상기를 하실 거다 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행태, 또 군사 훈련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을지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안보 외교 안보 팀들이 술판을 벌인 동죠. 또 지금 이렇게 국방이나 안보가 어려운데 무능한 외교 라인이 지금 만져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대단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신적패로서 안보 파탄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누차 얘기해 온 바 있고, 또 대통령의 그 소위 투트랙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누차 지적한 점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겠습니다. 이런 신적패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번 주부터 시작되는 또 이제 중후반전에 들어가는 국감에서 나오는 신적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앞으로도 계속 신적패가 뭐라는 것을 이번 국감 중에 계속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벌써 천명한 대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 또 사회적 혼란과 손해 발생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를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이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 단위의 국민 혈세, 또 국가 재정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없이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까 국론 분연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약 천억 원 이상이 지금 손해가 발생됐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까지도 행사해야 된다.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누차 지적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무대책적인 행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긴 것, 또 이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이름을 빌려서 지금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또 탈원전이라는 명목에 졸속 원전 중단과 국가 에너지 정책 급선회에 대해서도 저는 국익자해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업계는 현재 영국, 체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2의 반도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런 원전 수출 산업이 우리의 수출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마저도 청개구리 정책을 써서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국익과 우리 수출 먹거리를 저해하는 국익 자해 행위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짓고, 더군다나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최고의 수출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 산업이 아니라 원전 산업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원전 해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앞날에 역사의 죄를 짓는 에너지 정책을 제고해 줄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익자해 행위인 졸속 원전 중단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진 보궐 이사 추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도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후임 박문진 보궐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유희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구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1항에 따라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박문진 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거듭 천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박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내부 인선을 마친 상태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또 공영방송의 발전 등에 대해서 강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분으로 모실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6명을 여권 측 인사로 채우겠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유행했던 말처럼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유행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을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2기 인선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올바르게 정도를 걸어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미 법적 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특조위 이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도 검토할 용의도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인사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지난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각 정부 부처에 발송한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영 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에 대해서 저는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최규율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법률 자문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당사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적폐청산 TF 또는 위원회 구성은 청산 대상이 될 그 공무원 또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로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는 우리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권한을 넘어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이 돼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므로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다는 것은
명백히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검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또 이 공문을 시행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신적폐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의 근본 원인은 결국은 인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19명 국무위원 중에서 18사람이 시민단체, 대선 캠프, 노동운동가 이 출신으로 국무위원이 채워졌습니다. 전문 관료는 딱 한 부처, 기획재정부 이외에는 모두 이런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역대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천내각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국무위원 중에 3분의 1 정도는 전문 관료 집단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인적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인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정무민정라인과 같은 주요 보직은 운동권 출신 총 13분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을 비롯한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10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경제 분야는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해 있고 경제 분야는 진보경제학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엘리트 관료 패싱이라는 말이 공공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관료 조직에 대한 불신이 기재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료 조직을 연구하는, 행정학을 연구하는 교수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 초반에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은 결국에는 전문적 지식과 내부 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이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또 한 분은 공직자를 적폐 대상으로 돌린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관료 패싱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역사와 국민을 보고 흔들림이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하면서 대한민국이 원래 본 궤도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권에 기대어서 어느 한쪽에 충성해서는 본인도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김상곤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위원을 비롯한 국정조사에서의 활동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다수 문장에서 타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한 부분이 있고 그중 일부는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바 학계 상황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의조사의 소명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본조사를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조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서 본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서울대 진실위원회는 조사를 엄중하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국민과 김상곤 부총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퍼주기 좌파 포퓰리즘 여섯 번째 신적폐입니다. 이래서 경제재정을 망치게 되는 데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도읍 예결위 간사님과 함께 막아야 할 퍼주기 이것을 확실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국가 경쟁을 위해서 지켜내야 할 예산은 꼭 지켜내도록 하고 예결위 시작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 보복성 적폐 청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폐 청산과 관련된 상황을 짚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아주 다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행정체계를 뛰어넘는 행정체계를 유린하는 그런 공문이 전 부처에 시달돼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스텝이 꼬인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드러났고 우리 정무위 국감에서 이 점이 규명된 바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주무부처가 지금 권익위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권익위가 적폐청산의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는 스스로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적폐청산위원회의 주무부처는 권익위원회로 되어 있고, 권익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는 협조부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고, 권익위는 형식적으로 이것을, 이 책임을 뒤집어 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주무부처가 자기가 주무부처인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면 권익위원회부터 아마 제일 먼저 적폐 청산 TF가 구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이 주무부처이면서도 주무부처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적폐 청산 TF가 구성된 기관들은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역사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체부, 이런데 국세청 이런 기관에만 정치 보복성 주제가 걸려 있는 이런 기관에만 적폐청산 TF가 구성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TF 이것은 명백히 정치 보복을 위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TF입니다. 하루빨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뉴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날 네이버가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청탁을 받고 기사를 보이지 않게 배치했다라는 뉴스 조작을 벌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뉴스 조작이 시인되고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버에 뜨는 첫 화면에 어떤 뉴스가 뜨느냐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가 사실상 언론 위에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 조작 사건이 드러난 만큼 모든 분야별 뉴스 배치를 국민의 감시하에 둘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국감 실무 TF를 가동해서 네이버와 관련된 업계의 유착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국감 기간 동안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 행안위를 통해서 네이버의 뉴스 조작과 여론 조작을 저희들이 규명하겠습니다. 또 국정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감 이후에는 네이버 여론 조작 척결 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혹이 드러나는 즉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비리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구글의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 네이버도 이 점을 숙고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997년 IMF 이후에 우리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바가 없습니다.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 온 것은 반도체와 그 다음에 원전 수출 그리고 T-50 고등 훈련기 이런 것들이 고부가 수출 산업 아이템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5.6국이 건설 재개 결정이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권은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신규 건설을 안 하겠다는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 분야의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과학 기반도 붕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그저 신고리 5.6호기에 재개할 것이란 말 그냥 이 사건 하나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권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구의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그런 사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엄밀히 보면 없던 갈등을 만들어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엄청난 국론의 분열 속에 정상화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의 대선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 재개 과정에서 정말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변을 가지고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기 민주주의의 그 전형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가 바로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대의제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수기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기관인 의회, 국회를 부정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 탈이 수기민주주의가 됐건 여론을 업고 여론을 빙자해서 갖가지의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와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독재라고 하는 그 유혹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러한 독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맞서 싸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 잘 하실 겁니다. 2003년
경부 고속철 건설 과정에서 천성산 터널 건설 공사 중단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당시 경북 고속철 건설이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 그리고 그 이후에 지시에 의해서 공사 전면 중단이 됩니다. 당시 이 공사를 반대했던 중심 인물이 바로 지율 스님이셨습니다. 그림에 있다시피 2004년 8월에 공사 중단 재개 공사 중단 결정 이후 약 1년여 뒤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단식 농성 중인 지율 스님을 면담을 해서 공사 재개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경과를 자세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북 고속철 천성산 터널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고속철 천성산 구간 노선 백지화를 약속을 했고 2003년 3월 7일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공사 전면 중단 및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를 합니다. 무책임한 공사 중단 결정 14년 만에 판박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졸속 중단 결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을 하고 7월 14일 한수원에서 공사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천성산 터널이 당시에 195일 공사 발주 중단, 189일간 공사 중단이 실시됐고 신고리 5,6호기가 100일 넘는 공사 중단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직간접 피해는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이 당시 국토교통부 그리고 상공회의소 추산이 2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한수원 추산이 1천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한수원이 어떤 회사입니까?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한전은 정부가 51%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한수원의 관련 공사 업체에 아마 경제적인 피해 보상, 손실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그 손실은 그대로 한수원의 손실로 돌아오게 돼 있고 한수원의 손실은 바로 한전의 손실, 바로 정부, 국고, 국민 세금의 손실입니다. 이번 공사 중단 결정이 아니면 말고식의 그러한 형태가 판박이처럼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공사를 계속했으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물론 더 초래됐지만은 공사 졸속 중단으로 인해서 그 피해 역시 국민 세금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 우리 당에서 반드시 물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와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를 좀 다이얼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 지전으로 원전 사고를 겪은 당사국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결국 LNG 수입으로 엄청난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전기료가 40% 상승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당사국인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한전의 경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을 3.5% 줄였더니 2조 1000억의 영업 흑자가 나던 것이 4조 4000억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 그러니까 3.5% 줄였는데 2조 5000억 정도의 그런 손실이 발생했다는 그런 사실하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3배라는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오르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금 오늘 뭐 조선일보에 도배를 했던데 과연 전기료가 3배 오를 경우에 우리나라 가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프랑스는 현재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9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
중국은 현재 3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이걸 100개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가장 적합한 국가가 호주입니다. 광활한 토지에 인구는 적고 태양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조차 이 태양광 발전의 장려를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원전 5, 6호기 전력 생산량 280만 킬로를 태양광으로 발전할 때 서울 면적의 1.57배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도 없앤다고 하는데 석탄 발전과 원전을 모두 없앨 경우 이를 태양광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태양광이 예를 들어서 20, 30% 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 태양광은 장마 때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결국 LNG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과 맞먹는 LNG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국산화율이 96%입니다. 킬로와트당 연료비는 5.7원에 불과합니다. 연료비는.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그 비용은 국내에 다 남습니다.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LNG 발전 시에는 그 LNG 수입 하는 금액이 외국으로 다 유출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이 직간접 그 일자리가 30만 개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그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느 한 사람이 중단한다. 공사하던 걸 중단한다. 또 중단하던 것이 안 되니까 또 그냥 축소해서 앞으로 없앤다. 이렇게 그냥 즉흥적 내지는 그냥 한 사람의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이에 관한 그 심도 있는 그런 연구와 검토 논의를 거쳐야 된다. 외국 경우에는 33년, 뭐 40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국민 투표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입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입니다. 소위 촛불민심으로 말하는 초론 그리고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여론 그리고 최근 원전 폐기 의제를 다룬 공론 이 삼론의 자아도취적 도그마에 갇혀서 민심을 오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경고합니다. 바로 촛불민심 초론 이면에는 태극기 민심이 있습니다. 여론, 응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응답자 않은 다수의 국민 여론이 또 있습니다. 공론, 471명의 국민 대표라고 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 국민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정한 민심이 뭔지 바로 민심을 헤아리고 파악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상권분립, 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론화 의해서 결정한 사항 단독으로 결정한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갈등 비용을 야기하고 또 46억이라는 공론화 운영 비용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무엇으로 해명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을 해서 국가 법치주의가 간 제대로 된 시스템적 국정 운영 해주기를 강력히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